올해는 흰불나방들이 징하게 알을 까놓아서 애벌레들이 잎사귀를 흰불난 것처럼 금세금세 먹어치워 버려요. 분무기를 이렇게 총처럼 들고 다니면서 흰불나방 발생한 곳에 사정없이 싸버리는데요. 과연 애벌레들이 몰살 당했는지 무슨 약을 분무기에 탔는지 궁금하시죠? 애벌레들을 다음날 확인하니 약은 비카드를 썼고요. 성분은 클로티아니딘 화합물로 보통 진딧물이나 가로이를 잡기에 하우스에서 많이 치는 아주 흔히 구입할 수 있는 농약인데 뒷면 표기사항을 보면 2019년이 약효 보증기간인데 4년 후에도 약발이 있네요. 빛이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가 반감기라 하던데 말이죠. 벌레의 중추신경계에 들어가 작용에 하루가 걸리는데 꿀벌의 독성이 커서 꽃이 펴 있을 때는 절대 쓰지 마시는 걸로.